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군고구마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잘 익었네요. 색깔이 어? 딱 그거다. 내가 좋아하는 약간 갈색 흑갈색이 되는가? 연갈색. 이거 고구마 껍질 깨끗해서 그대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여기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와. 재밌네요, 그냥. 이거는 군고구마 파는 데서 봤어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김치 때문에 목이 좀 덜 말리긴 해요. 와, 뚝뚝뽑은 제대로네. 이거 호박고구마 아닌가요? 호박고구마? 와, 공복을 29시간 짜고 있어요. 너무 저는 하루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구마도 내가 봤을 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맞죠? 김치 한번 장전해 주고요. 네.
중간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고 막 완전 분들분들해가지고 마지막 아메리카노까지 자 다음 고구마 어 들어와 오케이 그때 약간 타가지고 진짜 맛있네 빨리 이렇게 단짝 단짝 조합 아니겠습니까? 설레는데 딱 올려서 딱 올려서 시청자분들 어 한 이렇게 아 이제 테이블 한 빨리 아 하고 가져오고 싶어요. 입에 막 달라붙어요, 제대로. 우리 이빈님 반갑습니다. 감자는 없어요. 저 감자 설탕이랑 소금 같이 해서 먹는데 감자는 잘 안 파는 것 같아. 네, 고구마입니다. 이거는 벗기가 쉬워서 되게 좋다. 어디 있는 벗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가지고 막 껍질째 먹기도 하는데. 맛있다. 이 고구마도 맛있는 고구마다. 오케이. 부셔버리겠습니다. 맛있는 건 아메리카노로 입 먹고 있어요. 약간, 솔직히 우유도 괜찮긴 한데. 그냥 이번에는 깔끔하니 아메리카노로 아 좀 더 치워야겠다 고구마 맛탕 진짜 맛있죠. 킬러죠, 킬러. 알람이 다 따로따로 울리나봐. 맞아, 예전에는 나도 고구마 물 없이 그냥 먹었었는데 목에 그냥 가득 채워서
우리 베리님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